글램핑? 오, 텐트네. 텐트인가요? 텐트가 있는 거야? 아, 집안에 텐트를 쳐놨어? 뭐야? 너 둘이 뭐해? 텐트 안에서 꼿꼿하게 자는 거야, 지금? 어, 둘이, 어, 저, 힘이 안 걸려요? 괜찮아요? 그니까, 집안에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강아지 깨우러. 담비! 담비! 아, 귀여워! 귀엽다, 이거 엄청 귀엽습니다. 담비. 귀엽다. 헬라. 나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, 어머, 어떡해. 귀여워. 원래 안 변하셨어. 똑같아. 지금도, 그래. 지금이 더 예뻐. 어떻게 응. 이럴 수가 있지? 저 머리 유행이었는데. 저거 진짜 노래 좋은 건 아니야. 파파라치. 이게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. 근데 그대로였다. 누구째로. 아, 저 연기도 잘 하시더라고요. 연기도 잘 하죠. 건드리지 않는 법이라. 아, 뮤지컬 하시죠. 아, 신랑이랑 같이 연극했었거든요. 아, 그렇게 해서 만났다. 맞아, 맞아. 예쁘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약간 지금. 네. 아, 귀엽다. 아, 뭐야. 여기 위치. 어, 눈이 저리 땡글었는데 돌린다고. 요봉이. 요봉이, 애봉이. 그냥 좋습니다, 저희는 이렇게. 아. 나 착해 딱 쓰인다. 네. 여보. 여보. 저 카메라 등 대시면요 지금. 아, 여기도 나오는구나. 아니, 앞으로 보세요. 어머, 어, 나 진짜 너무 잘하는 분인가요? 아, 뭔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찍는 것 같다. 결혼 사진 앨범. 웨딩? 응. 아니, 뭐 다를까 봐 어떻게 쳐다봐. 인터뷰 안 하세요? 안녕하세요. 감면 씨 남편 황보아울입니다. 어떡해. 아, 뭐야! 귀여워. 네, 안녕하세요. 황보아울의 부인 감면입니다. 네. 아, 진짜 잘 보인다. 귀엽다. 눈만 서로 막 보고 있어도 막 재밌고 막 즐거운 그런 천생연분인가? 어머, 어머. 어, 아, 난 못 보겠다. 안 볼란다. 갑자기 너무 두 분만 세계에 빠지니까 내가 할 말을 잃었다. 아, 근데 오늘 방송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몰라, 아이 몰라. 네, 모르겠다. 아이 몰라. 오, 오, 깜짝. 아이, 왜 이래. 어떡해. 오, 오, 깜짝. 아이, 왜 이래. 어떡해. 어떡해. 달달하다. 입술이 귀여워. 에이! 어? 20대 부부 같아. 아우! 그러니까요. 20대도 귀여워. 뽀뽀 한번 할까? 안 돼? 한 번만 해봐, 진짜. 아, 나도 좀 뽀뽀 좀 하자. 아까 했잖아. 아니,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 뭐, 갑자기. 주말 부부 아니잖아. 뽀뽀 좀 하자. 에이, 뭐? 뽀뽀 좀 해. 조리증 갈랭. 요리 프로거든. 뭐 출산 장려 프로그램 아니었어? 출산 장려 프로그램 진짜 결혼 장려. 아, 야, 진짜 저 정도라고? 어, 시작이 저 정도면 네. 하루에 뽀뽀 몇 번 해요? 100번이나 하시는 거 같은데. 10번이세요? 10번 지금 본 게 한 20분 넘게 나온 것 같은데. 되게 뽀뽀에 관심이 많구나. 아니, 아니, 난 신기해서 저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. 이름이 담비예요. 아. 지인 강아지인데 저희 집에 잠깐 와 있어요. 아니 근데 화장 안 할 때도 매력이 아주 넘치네요. 네. 아기 피부 같아요. 어, 왜 이렇게 빡빡. 열심히 씻으시네요. 어머, 어떡하니. 이게 다 나온다고? 아, 그리고 이거 코앞에 피치 닦고 이런 거 보니까 인간적이긴 하네요. 네, 너무 인간적이지. 저희 어머님 생각나요. 어머님 생각나요. 어떡해. 입력 공개. 아, 야, 어쩜 좋아. 피부도 너무 좋으셔. 여전히 예쁘다. 네. 40대야? 40대였어요?
올해 40. 한 년씩은 40대면. 네, 40. 아, 정말? 40. 아, 올해 40. 진짜 초동 아니시다. 어머, 딱 진짜 딱 신혼집이다. 어, 누가 봐도 신혼집이에요. 진짜 오랫동안 집을 찾아다녔어요. 이건 모든 신혼부부들은 똑같은 네, 이슈일 것 같아요. 주변의 모든 뭐 신축 빌라부터 진짜 하루에 한 10군데씩 매번 시간 날 때마다 둘이 만나갖고 보고 또 봐도 뭔가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없더라고요. 신혼집 찾기는 진짜 힘들어요. 특히 신혼집. 네. 네. 그 방들이 이렇게 있는 사이트 같은 데가 있잖아요. 카페는 쭉 보는데 정릉의 어떤 곳에. 아, 정릉 좋지. 공기 좋고. 아파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. 이건 말도 안 되는데? 근데 이 가격에 이게 된다고? 그날 저녁에 왔는데 여기예요. 이 집인데. 어떻게? 절반가 수준이라고? 그러니까 살던 분이 급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운이 좋았네요. 집이 너무 저렴하고 진짜 괜찮은 거예요. 딱 왔는데. 정말 자리가 기가 막히게 딱 왔는 거 좋더라고요. 네. 좋아요. 초밀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다고. 그러게. 이렇게까지 너무 해요. 코너 속의 코너 아닌가요? 코코너 부의족 헌소. 와, 잘 골랐다. 그리고 좀 크게 나왔어. 베란다가 엄청 넓어요.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기운이 너무 좋다. 밝아서. 맞아, 어디 가나 있어요. 초반에는 신혼 때는 다 있어요. 뭐 주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. 결혼하고 나면 꼭 초반엔 저렇게 신혼 그 부부 사진들 저렇게 올려놓거든요. 네. 다음번 이사할 때는 저게 안 보일 수 있어요. 저도 아마 이제 검은 쌓아요. 그런 것들이 저 뒤로 쌓여요. 쌓아요.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. 아우, 걸그룹 때 사진이다. 스티커 사진 같은 멤버들 잊지는 못하지. 계집이 너무 예뻐. 이쁘죠? 네, 계집이 너무 예뻐. 근데 살림을 깔끔하게 너무 잘한다. 튀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있을 건 다 있네. 진짜 크게 잘 나왔습니다. 가성비 진짜 최고. 아, 이 베란다 꼭 크네요. 사이드 베란다도 있잖아요. 아니, 누가 알았니? 뭐 집 내놓은 줄 알겠어. 이상할 생각 없어요. 도면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재밌는데요? 난 너무 좋은데? 아, 침대 위에다 올려놨네, 텐트를. 손님용이었어요. 거실에 손님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침실로 갖고 왔더니 따뜻하고 따뜻하죠, 놀라운 것 같고. 아, 어떡해. 아, 귀여워. 신발 봐. 어우,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. 어, 정말? 어우, 깔끔하게 잘 해놨네. 귀엽다. 아, 또 게임 좋아하네. 게임 어릴 줄 아시니까. 누가 친이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. 완전 PC방인데요? PC방인데요? 냉장고 하나 두려고요, 조그만 것도 해서. 이제 애기가 나중에 태어나면. 괜찮다, 재밌다. 진짜 딱 신혼부부 사는 느낌이 나네. 딱이다, 이거. 배가 고프니까. 약이 왜 이렇게 많아? 영양제구나. 선물 받은 것도 많고, 어머님이 약 사셔가지고 보내주신 것도 많고. 아, 어머니 약 사시구나. 모닝 홍삼. 아, 홍삼 절편을 먹는다. 아. 근데 진짜 40대가 들어가면 뭔가 저런 걸 좀 챙겨 먹어야 돼요. 네. 이제 좀 챙겨 먹을 때죠. 네. 아, 늦게 잤어요. 일하느라고 피곤해서. 아니, 지금 작곡가 가네? 왜 또 뭐가 생각났지? 왜?
오늘 턱 안 접히게 하는 게 관건인데 턱 안 접히게 하는 게 관건인데 아~ 고개를 내리면 이게 접히더라고요 어느새부터 나를 네. 내려보면서 찍었겠네 냉장고 좀 봅시다 와 꽉 찼어 와 꽉 찼어 꽉 찼어 와, 우리가 사시네. 아. 우와, 냉장고. 오우. 제대로 밥을 해 드시네. 아, 이렇게. 와, 이거 아이디어다. 살림하는 거 보니까 떡소리 나. 떡소리 나. 너무 잘하네. 누가 밑반찬을 해다 준 거예요? 어머니요. 친정어머니, 시어머니. 네, 친정어머니. 와, 오, 잘하시네. 엄마 반찬이 예술이다. 최고다, 최고. 아, 도시다. 미역줄기. 도시락 반찬은 미역줄기 진짜 맛있어. 미역줄기 맛있지. 아, 이건 정성이 있어야 돼. 네. 진짜 맛있어.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찬 다 있다. 아니, 재래시장 같지 않아요? 그 반찬이? 그죠. 섬짓국? 아, 섬짓국. 섬짓국 좋아. 섬짓국까지? 도대체 몇 가지야? 이게 약간 반찬가게 느낌이에요. 없는 게 없어. 신혼부부 치고 뭐 냉장고 정말 꽉 차 있네요.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네. 게임하면서 하나씩 물고 하는 거지. 손만두까지. 손만두까지. 손만두. 어, 저 집 가고 싶다. 오늘의 특식. 단미. 명란. 뭐야, 명란죠? 맛있겠다. 이건 뭐야? 열빙어? 열빙어요. 아니 열빙어는 뭐예요? 열빙어 알 이렇게 찰찰해.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지. 다 짜네. 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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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. 알이네. 제가 명란젓을 정말 좋아하고요. 뭐 고니 열빙어 알 종류를 엄청 좋아해서. 와, 알 스페셜. 아, 진짜 알 사랑이야. 아, 저도 알 엄청 좋아해. 알 사랑이네. 야, 날치. 알 러버, 알 러버. 와. 알 종류 다 있네. 와. 와, 하나씩 따놨어요? 저건 뭐야? 어, 완전히 또 하네요. 괜찮다. 아이디어다. 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나 명란젓 엄청 좋아하네. 저기 파지면. 열빙어 이런 거 요리 잘하기 쉽지 않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손질을 좀 해볼까나 약간 지느러미 같은 거 좀 잘라주면 조금 깨끗해요 오 어우 섬세하다 지느러미를 저렇게 잘라내 이봐 알 삐져나왔어 오 다 알이야 먹으면 오독오독 알이 터지는 게 진짜 맛있어요 저렴한데 뭔가 요리 먹는 느낌? 진짜 얼마 안 하더라고. 한 마리에 200원 꼴? 한 마리에 200원? 제 열빙어가 진짜 저렴해. 200원? 진짜 알뜰하시다. 어, 알뜰하세요. 양념쟁을 만들어볼까? 간장, 들기름. 아, 무거워. 우와. 냉장 보관이 많아. 뭘 만들길래 뭘 만들까요? 도리도리 뱅뱅, 도리도리 뱅뱅. 아, 도리 뱅뱅, 도리. 여기 대전 밑에 건강유기소에서 도리도리 뱅뱅을 네. 팔거든요. 너무 맛있겠는데. 네. 너무 맛있거든. 와. 고춧가루 두 개. 한국인은 빨간 맛. 여기다 맛술 두 개. 추장, 다진 마늘, 생강, 매실청. 이게 볶음 요리 같은 거 할 때 맛있어. 노추. 아~ 노추? 노추가 뭐야? 중국의 그 색깔 내는 까만 간장인데 네. 이제 동파육이나 홍소육 뭐 그런 데 많이 써요. 맛은 짜요? 일반 간장보다 덜 짜요. 두반장부터 아, 짜겠네요. 어머 어머 어머. 식재료. 저런 식재료를 알 정도면. 제가 중국에서 오래 활동을 해서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알죠. 해먹으려고
이것저것 소스를 사다 보니까 아 엑소 엑소 소스 해서냥 와 맞아 아주 그냥 이거 많아요. 이게 중국 두반장까지 저 많은 중국 소스를 이해하면서 쓰면 실력이 장난 아니야. 세다 세. 노추 두반장. 두 개가 섞이면 어떤 맛일까? 김원 씨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손이 딱 익었네. 근데 마늘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와, 야. 아, 또 고수 등장했네 또. 아, 이런. 아. 야, 유리 씨 약간 불안하겠는데. 아, 긴장해야 되겠는데. 뭐 허취요? 아, 허취 안 되겠네. 허취 안 돼, 허취 안 돼. 친구들을 간지런히 세워주세요. 원형판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해갖고 됐어. 기름을 마구 부어요. 이게 처음 봤어요. 못 먹어봤어요. 네, 강자가 나타났네. 이게 밥 반찬으로도 맛있는데 아~ 소주 안주로 정말 소주 안주로 정말 소주 안주로. 알바. 나 맛보라고 이렇게 또 터져주네. 저 네. 맛있나 봐. 맛있지. 미쳤어. 그냥 튀기기만 해도 맛있어요. 찐탕으로 닦아내고 양념이 많다 싶을 정도로 해도 안 짜고 맛있더라고. 본인이 하다 본인이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데. 그렇지. 진짜 맛있다. 아, 저거 밑반찬이에요? 네네. 여기다가 물을 끓여줘요. 약불에 20분. 여기 잠시 끓고 계시고. 명란씨. 명란은 뭐 그냥, 아, 맛있지. 파지 명란으로 사서. 파지 명란으로 사서. 저게 파지 명란이에요. 파지 명란이 조금 터졌는데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아, 가격은 좀 저렴하겠네요. 저렴한. 괜찮네요. 아, 저런 게 있구나. 이거 꿀팁이다. 이거 훨씬 좋죠, 그러면. 1kg에 한 만 원? 만 원밖에 안 한다고? 1kg 만 원 진짜 싼 거다. 만 원? 어. 만 원? 와. 근데 그닥 별 차이 없어, 맛은. 어차피 깨서 먹을 거니까. 어디서 사요? 시장에 팔아요. 그리고 사이트에 찾아보면은 파지랑 그냥 명란을 파는 것 중에 사시면 돼요. 껍데기를 벗겨서. 뭐 하시려고? 비빔밥을 하시죠? 이거 그냥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 너무 좋아. 아~ 정말. 조금만 넣고 고운 고춧가루. 만능 명란의 비법은 What?